지난 18일 한국체육대학교. 2014년도 박사학위 과정 연구계획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학 장봉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장 교수는 한체대 연구윤리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위원장은 동료 교수들의 연구 부정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어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장구원 교수의 임용 과정에서 석연찮은 대목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0년 통과된 장구원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장 교수가 한체대 교수로 임용된 것은 2005년 9월. 교수로 임명된 지 4년이나 지난 후에야 박사학위를 딴 겁니다. 한체대 전임교원 임용 규정 제5조는 임용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 실기 분야와 특정 분야에서는 석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박사학위가 없어도 교수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공 교수가 임용된 태권도학과 전공 실기 담당은 반드시 박사학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즉 무자격자가 교수가 된 겁니다. 수상한 것은 이뿐 아닙니다. 장 교수가 이미 2003년에 연구 부정이 드러나 교수 임용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임용이 취소된 게 아니고요. 연구실적으로 제출됐던 그 목록 중에 상대방이 저하고 경쟁되었던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해서 제가 직접 가서 교무처에서 제가 포기를 했던 겁니다. 예, 여하튼간에 네, 그 투조 의혹이 제기가 돼서 임용을 포기하신 거 아닙니까? 임용을 포기한 게 아니고요. 경쟁을 포기했지요, 제가요. 그러나 한체대는 이런 전력이 있고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을 2년 뒤에 교수로 채용한 겁니다. 그동안 해당 분야 교수 자리는 공석으로 비워뒀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셨나요? 논문을 다시 썼지요. 그래서 2년 이상 걸렸지요. 네. 그러니까 한체대에서는 교수님 임용을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린 거네요? 그건 제가 모르죠. 저를 기다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할 적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총장이 다른 총장이었고요. 네. 처음에 총장이 바뀌고 나서 그렇게 됐었죠.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뉴스타파는 한체대에서 정년 퇴직한 한 명예교수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빠따지러 온다 이 말이요. 네 거 하나 봐주고 저쪽 하나 받아주고. 총장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지분으로 뽑았다 이거야. 총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쪽은 신규 교수 임용 시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2년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에 응모한 서경화 교수. 심사위원회에서 1순위 후보로 추천됐지만 당시 김종욱 총장은 그를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총장은 이 때문에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교육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서경화 교수는 총장 선거 당시 김 전 총장과 경쟁 관계였던 안모 교수의 제자였습니다. 이후 김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안 교수 측 인물인 정영희 교수가 총장 대행을 하면서 서경화 교수는 체육학과 연구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분야의 1순위로 꼽혔던 서경화 교수가 2년도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분야의 교수로 임명된 것은 총장 선거 이후 농공행상의 결과물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탁 논문으로 교수에 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생활무용학과에 임용된 백현순 교수. 2005년 한국체육학회지에 송동승의 별신구춤 연구 논문을 발표한 실적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그가 1986년 대한무용학회지에 게재한 동해 별신구춤 연구와 비교할 때 접속사만 바꾸고 갑줄을 아예 달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교수 임명에 격격 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가요? 왜 저희 한체대 교수님 카메라 이렇게... 찍지 마세요. 카메라 찍지 마세요. 카메라 찍지 마세요. 20년이나 지난 논문을 이중 게재한 이유는 뭘까? 한체대 전임 교원 신규 채용 규정에서 해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구 실적물 심사 시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제1 저자 이상의 논문이 100%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백 교수의 경우 교수 임용을 위해 연구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20년 전 논문을 재탕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체대 측은 백 교수를 징계 위에 회부하겠다고 했으나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백 교수를 만났지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네. 다른 거를 다 그냥 그 학교 행정실에서 다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네, 다 제출하려고 했는데. 제출.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 논문 표절에서 제출한 건 맞는 건가요? 자녀를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교수가 재임용되기도 했습니다. 한체대 핸드볼팀을 이끌고 있는 정영근 교수는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면서 1,7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2001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는 법적 시효가 만료된 직후인 2006년 재임용됐습니다. 여보세요. 김종국 전 총장을 찾았습니다. 그런 적이 아니 여보세요. 그냥 뒤지 마세요. 정영근 교수는 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뇌물수수로 처벌받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왜 다시 재임용하셨어요? 자격이 되니까 했겠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체 검사를 하고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비를 타내는 등 각종 연구 부정 행위로 얼룩진 한체대. 성동진 한체대 명예 교수는 국립대 교수로 임용되기 부적절한 사람들이 당당히 교수 자리를 꿰차면서 학교가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지임에 마음에 맞는 사람, 총장 선거에 적당히 그 협조해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엉뚱한 전공자가 돌아갔고 이걸 가르치니까 교육과정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나온 학생들이 무슨 지도자가 돼.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